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예,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아버지들 팬데믹 상황 속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1년 동안에 또 잘 이겨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우리 아버님들 정말 힘과 또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주일 아버님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버지 주일 때마다 이 선물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는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선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드에 보면 그냥 해피 파더스 데이 있어서 그냥 문구 적어놨구나 그게 아니고 뒤에 잘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이 스타벅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절대로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끝나고 예, 여러분이 아버님들만 조용히 가셔서 따뜻한 커피 예, 아마 요 정도면 아버님 혼자 제일 비싼 거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드시면서 또 한시름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아버님들 서로 축복할까요? 예, 해피 파더스 데이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에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도 예, 우리 집사님 컴백 하셨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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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를 두시고 또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주일날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도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아버지들이 짊어진 짐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 노고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당신께서 기쁨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부족함만 탓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지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에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 믿음으로 떨쳐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약하게 살아갔던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주님 당부하셨는데도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내 자신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위로함을 구하고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의 현장을 거저 외면하며 또 지나쳤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많이 아는 죄를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 회개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머금은 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 공허한 미아를 키는 것과 같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받은 용서의 은혜로 예배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여 주시는 놀란 회복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 되시고 본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이제 모든 것 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것을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들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